한화상영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8,4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%가량 감소했습니다. 한화생명의 올해 3분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93.3% 감소한 3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5억 원으로 94.38% 감소했고,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.8%, 72.9% 줄었습니다. 이번 실적 악화와 관련해 한화생명은 공정 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채권 비중이 커서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 손익 변동성이 커진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